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0.5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1.12% 상승 마감, 양시장보다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392원 95전으로 소폭 상승을 하는 움직임, 자, 그리고 유가도 85.72달러로 소폭 상승을 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770 6억 원 매도, 기관이 2,833억 원, 그리고 개인이 2,251억 원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수를 보였지만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나타났고, 대신 개인이 1,344억 원을 매도하면서 오늘 기관이 이끄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다만 이제 전일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그렇게 좀 총평을 해볼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특징 것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FOMC 회의가 21일 날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시장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고, 자,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10월달, 11월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미리 한번 같이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한 총리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지금 위배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FTA에 대한 최애국에 대한 부분 조항에서 위배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해결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이제 해결이 안될 거라고 봐요. 왜 해결이 안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보고. 자, 세 번째,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9월 14일 날 시장에 대한 특징, 추천주 할 때, 추천 로체 시스템즈였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로봇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로봇 관련주, 그러면 새로운 대장주는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왜 움직이는지까지 한번 같이 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FOMC 회의는 이제 20일, 21일, 우리가 이제 0.75에 대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제 1%가 늘어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경제 전망도 얘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0.75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급이 된다면 시장은 큰 폭의 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11월 달과 12월 달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10월달, 11월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11월 8일날 또 중간선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11월 8일 우리가 이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바이든에 대한 선거가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의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원과 하원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원과 하원에 대한 부분에서 원래는 우리가 지금 공화당이 상당한 우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교, 뭐 국방, 안보, 뭐 이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곳이 상원이고, 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하원을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 쪽으로, 민주당 우세로 만들어내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대한 본인이 2년 남은 임기 동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원도 원래는 이제 공화당이 상당한 우세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화당이 지금 현재 46%대, 그리고 바이든이 30%대까지
뭐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부 조사에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이 조사로는 41%가 최저점이었고 지금 현재 45%. 그 민주당도 지금 46%대 지지율을 형성하면서 이 추세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이슈를 선점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 내에서 트럼프 그 왜 바이든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가? 결국 이제 트럼프 때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민생적인 부분 자체를 바이든이 즉 그래 민주당이 상당히 공략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민생 카드 얘기를 꺼내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크게 두 가지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낙태법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럼 낙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결국 미국 내 일자리를 본인이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적인 양적 일자리를 질적 일자리로 바꿔내고 있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받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11월 달까지는 무조건 이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평소 때 같으면 타협점을 발생시킬 것도 결국 지금은 타협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물가, 그러니까 물가도 지금 0.75에 대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10월달, 11월달, 11월달, 11월 1일에도 또다시 한 번 더 금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현재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를 잡는다. 그리고 일자리는 늘린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내면서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상당 부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전기차 이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이런 거는 통과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전기차 이슈에 대한 부분 자체도 보조금에 대한 제외 요건이 이거를 미국 측에서 들어주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럼 미국이 보조금 그래, 한국은 그래도 동맹국가니까 한국은 제외하자. 자, 지지율이 왜 올랐나요? 지금은 질적 일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를 시킴으로써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상당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유능한 정치인, 유능한 대통령에 대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먹히겠나?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돼서야 이제 문제가 있다, 전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체외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물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 자체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속상한 입장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을 해왔는데 그런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미국과에 대한 동맹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다. 미국에게 기대할 수 있는, 미국에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제 미국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 11월 달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바이든이 지금 전략을 탔어요. 공화당을 꺾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범답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잡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민생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푸쉬를 하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들이 앞으로 지금 남은 두 달 동안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이제 로봇 관련주도 함께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왜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라는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미국 내 인프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확장되었을 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자동화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기업들은 우선적인 부분에서 주가의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들이 종목이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로봇 관련주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 전에 2018년도 19년도에 이슈가 됐던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만원 시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받는 양상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키오스크가 등장을 하고 키오스크가 확대됐고 무인 자동차 주차장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무인 주차장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또다시 한 번 더 테마성으로 나타났었죠. 그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좀 더 강한 그리고 좀 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안에서도 인공지능을 포함한 로봇 관련주들은 또 자율주행과도 또 엮여있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나타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두 가지에 대한 세분화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공지능을 포함한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이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돌려서 같이 한번 보신다면 대형주를 본다면 이제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뭐 삼성에서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을 때 결국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진다든지 자동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을 삼성 SDI가 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가를 추이를 보면 현재 바닥권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포스코 ICT, 자, 포스코 그룹 내에서 또 자동화를 담당하는 게 포스코 ICT죠.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오늘도 5.9%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TPC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 또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SM코어의 대주주는 또 SK니까요. 또 이런 SM코어에 대한 변화 가능성 창고 자동화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위 THK 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또 자동화 장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를 했던 기업이 이제 로체 시스템즈였어요. 자, 로체 시스템즈가 이제 자동화 이송 장비거든요. 이송 이제 여기에서 저기까지 옮기는 이송 장비를 또 생산,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더라. 그렇게 보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DST 로봇. 자, 요거는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자, 이상 로봇. 로 이어지는 애들입니다. 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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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죠. 자,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로보로보까지 오늘 강한 움직임들 나타났고 최근에 이제 청소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진로보 자 이런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잡주 쪽으로 보면 또 AD 칩스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건 완전 잡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장주로 봤던 것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지금 신고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신고가 꺼지지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들 외에도 로봇 관련주가 많아요. 나중에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또 조제 자동화, 약국 조제 자동화 관련해서 또 JVN 같은 기업들도 함께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까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은 또 움직임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주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 자, 여기에서도 그런 강한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체 시스템즈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지금 로체 시스템즈 꼭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저희가 7월달 그리고 8월달 뭐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7월달에는 금양, 뭐 미래나노텍, 자,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룡전기, 지금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ST큐브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고요. 다 7월 달에 나왔던 발굴했던 기업들이고, 8월 달도 성광밴드, 네오이즈, 그렇죠? 이수화학, 한미글로벌, 재룡전기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좋은 기업들 먼저 선점해서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또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송 수익률 1위,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보십시오.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그림 한번 해놨는데요. 자, 여러분도 그러고 주식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내일도 즐거운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고, 자, 내일장 추천주, 앞서 얘기했던 것에 로체 시스템즈, 먼저 자동화 이송 장비 관련해서 이슈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자, 재룡전기가 지금 용이 되어 갈 수 있는 구간이라 봅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움직임이 다 나오는데, 충전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완숙 충전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격 급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완숙 충전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급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급속 충전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현재에 대한 전력상으로는 우리가 급속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변압기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에어컨, 뭐 냉장고, 냉장고는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에어컨, 밥솥, 인덕션, 세탁기, 그리고 지금 뭐 있어요? 식기세척기, 이런 걸 한 번만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두꺼비질이 내려가 버리죠. 그런 것들이 전력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속 충전도 순식간에 강한 전력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압기를 바꿔야 됩니다. 변압기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재룡전기다. 자, 그리고 이제 영풍정밀 또 등장했습니다. 요 세 가지 다 단골 추천주죠.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도 지배구조 개편,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냄새를 못 맡았어요. 자, 이 영풍정밀이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최신애가 가장 2% 정도 지분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장신애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분구조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